근데 이번에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신봉선 봉선이 누나가 남편 복이 없다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사람만 이렇게 본다면은 정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눈물도 많은 친구일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주가 너무 강한 거지, 센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신봉선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이 있어. 그러니까 강함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 거지. 그리고 그 신봉선 씨 관계되는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 이거는. 아무튼 좀 많이 외로운 팔자라는 거, 외롭다는 거는 설사 결혼하기도 좀 만만치는 않지만 결혼을 해도 그분의 부부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 썩 행복하고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가장 그게 나은 거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 말로 재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처가 있는 분, 흠이 있는 분을 만나든가 그러셔야 될 거고 그래야만 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왜냐면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서로 부딪힘이 있고 결국은 깨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흠이 있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상대 남자 되는 사람이 한번 결혼을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이렇게 한 번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신봉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강함에 외롭다는 이 혼자의 팔자가 이게 많이 융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결혼이라는 것도 한다면은 절대로 그 남순자 상대가 초혼이 됐을 경우에는 결혼 유지가 하기가 힘들고 아마 흠이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거고 근데 결론은 가장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 친구가 많이 외롭다는 거지. 정 많고 눈물 많고 사람 좋은데 근데 그게 내면에는 강함이 너무 있어가지고 상대를 쳐. 그게 문제인 거지. 아휴. 일단 복은 없다. 굳좀 하자 신봉선.